유튜브 여러분, 유아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유건 사학사 구원터 널 위해 살아라. 만화테 온 세상이 적이라도 상관없. 화살을 시위에 걸고 뭐 할까나. 널 위해 살아면 온 세상이 적이라. 이번 판 신덱은 좀 별로겠지? 새벽 4시에 골크를 본 적이 있어? 만화템이 좀 잘 나오긴 하는데 구메이지 한번 할까? 커다란 고양이라도? 공템이 조금 더 이쁘긴 하네. 사자를 몰라보는구나. 돌고 썰고 땀 흘리자. 모르겠다. 일단 공템 고르고 시작하죠. 레벨업 해야겠다. 스킨님 어서 오고. 아, 이 쌍난게 뭐야? 겁나 불편하네. 이겼다 이거. 핫. 레벨업 안 했으면 좋겠다. 커다란 고양이라고? 마법이야. 사자를 몰라보는군요. 전사 한번 해? 전사 한번 할까? 이제 그만 죽음에서 자유로운. 엊그저께 전사했다가 2등한 거 생각나네. 개잘 풀렸는데. 하마타마님 어서. 이 정도 위험은 우습다. 버붕이로 시작하는 전사. 이건 좀 귀한데. 활용도 한 필드, 천둥이 한 필드. 메롱키폰 한 번 더 써주고. 이 정도 위험은 우습지. 가서 근무수라고. 어? 일과 시간에 뭐 하는 거야? 내가 지금 그렇게 약하진 않은데? 버붕이 때문에? 이게 뭐냐 이건 또. 얘 아까 설마 소라게 두 개 뽑은 애 맞구나. 맹독이도 뽑았네? 아직 게임하고 있잖아. 요즘에 그리고 싸지방 안 갈걸? 핸드폰 되는데 싸지방을 뭐하러 가? 우리는 싸지방 일과 끝나고만 갈 수 있었는데. 점심시간 뭐 이럴 때 못 갔는데. 넌 내 사람이니 앞으로 내가 지키겠다. 검객한테 알받기, 버서커한테 알받기. 버서커 나오지 않으려나? 근데 지금 하고 있는데? 뭐 휴가 나왔나? 이거 버서커한테 쓰고 싶은데. 이거 만약에 이기면은 다음 라운드에 리롤 조금 돌려봐야 돼. 그럴 수도 있고 잘 모르겠다. 아씨 좋다. 검객한테 알을 박았더라면. 예쁘. 해양 넣는 거 예반가? 넣어야지. 바다가 우는 소리 들어본 적. 아니 24시간 폰 쓰게 해주면은 경계근무 쓰다가 핸드폰 봐도 되는 거야? 북한 쳐들어온다고.
벌써 열받네 화룡도. 나이스. 나이스. 검객 나왔고 버붕이 능성이고. 어이 너무 좋은 스타트인데? 어 어제 에어컨을 틀고 잤더니 코감기 걸린 것 같다. 약간 코맹맹이 소리 나는 것 같은데. 나오면 좋긴 한데 귀찮아. 온 세상이 적이라도 상. 이봐, 빨리 하라고. 나이 나이스. 나라 지키느라 힘들지. 지금 시간 점심 시간 아닌가? 와씨 우레이성 뭐야? 태양 넣기 잘했다. 어 또. 태양 맛이 어때? 대단하지? 이 정도 위험은 우습지. 전쟁은 늘 육전사. 힐링 타임 생겨서 1시 반까지 생겨. 너 힐링 타임은 또 뭐야? 힐링 타임은 뭐야? 아, 뭐 이게 당나라 군대야? 뭐야? 별게 다 있네. 사자를 몰라보는구나. 40원 먹어주고. 버붕이가 참 좋은데 아쉬운 점이 뭐냐면 적 기물이 붙으면은 너무 힘을 못 써. 나라는 예비군들이 지켜야지. 아닌가? 붙어도 센가? 붙어도 센 것 같기도 하고. 버붕이는 전설이다. 이 정도 위험은 우습지. 강하다 강해. 탑건 재밌어? 극장 안 간지도 오래됐네. 마지막으로 극장 간 게 스파이더맨 보러 간 거였는데. 아 쉣. 일어나 버붕아. 컷. 커다란 고양이라고? 때릴 때마다 메롱티콘 너무 달달아. 아이 군인 놀리는 게 세상에서 제일 재밌어. 아이 뭔 망토요 또. 골 받네. 몽둥이 좋아. 앞으로 내가 지키겠다. 더 많은 몽둥이가 필요하다. 빙하 넣는 게 좋겠지? 사제 넣고 싶기도 한데. 마녀 2 재미없대? 볼만하다는데? 점심은 고추장찌개 먹었습니다. 간만에 먹으니까 너무 맛있던데. 왔다 씨 천둥이 센거 봐라 미쳐가지고. 템도 없네 이렇게 세냐. 웁스. 나에게 떡밥을 던지지 마. 오늘 사실 오차할 필요가 없는데 내일 영상까지 다 편집해놨는데. 근데 마땅히 할게 없어 지금. 아 나 예전에 1인 매장 할 때 진짜 고추장찌개 많이 먹었었는데. 거기 옆에 김밥집 아주머니가 고추장찌개를 진짜 기깔나게 해가지고 거의 6일 출근하면은 한 3일은 먹은 것 같아. 진짜 맛있거든요. 딱 그 감자랑 호박 얇게 썰어갖고 팽이버섯이랑 고기 조금 해갖고 이렇게 청양고추 넣어갖고 매콤하게 해주는데 후추 맛이 되게 강했던 걸로 기억이 나. 그럴 거야. 먹고 나면 막 어우 땀나. 해장에 기가 막혔었는데.
근데 거기는 그만큼 그게 맛있었어. 다른 메뉴가 그러니까 같은 가격 대비 그만큼 만족감을 못 줘. 나도 좀 같은 거 먹는 거 싫어하는 스타일인데 거기는 그게 근데 좀 질리어가지고. 아 그만 뽑아. 와 버붕이는 신이다. 호호. 커다란 고양이라고? 사자를 몰라보는구나. 김치말이국수 오늘 같은 날씨에 먹기엔 좀 그렇지 않나? 딱 그런 냉면이나 이런 차가운 면 같은 거는 진짜 개더울 때, 햇빛 쨍쨍할 때 먹어야 시원하니 맛있는데. 아렉 전사 영상 나오냐고? 전에도 되게 잘 풀, 어젠가 그저께도 되게 잘 풀린 전사 했는데 일등 못했어. 널 위해 살면 온 세상이 적이라도 상관없다. 느낌이 없네 지금 보니까. 냉모밀도 맛있지. 나 어제 저녁에 묵사발 만들어 먹었는데 님들 묵사발 맛있더라. 아버지도 맛있다고 잘 드시던데. 원래 그렇게 신 음식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묵이 싸더라고. 마트에서 보니까 뭐 두부 같은 팩에다가 이렇게 파는데. 넌 내 사람이니 앞으로 내가 지키겠다. 새로운 여정을 떠나세. 뭐가 없니? 느긴. 달이라고 나를 제어할 수. 널 위해 살면 온 세상이 적이라도 상관없다. 레벨업 할까? 썰고 땀 흘리자. 레벨업 하자. 그만 돌려도 될 것 같다. 이번 판 키라는 못 넣을 것 같아요. 키라템 아예 못 만들어갖고 그냥 아싸리 해외사냥꾼 쪽으로 갈까 생각 중인데. 왔다 부러진 놈 잘 나온다잉. 앞으로 내가 지키겠다. 다 만들어봐. 동템 나쁘지 않은데? 뭐 있을 건 다 있네. 여기 딱 키라템 하나 들어가면은 이쁠 것 같긴 한데. 원숭이 동굴 신덱 하는데 뭐라고? 마법사 3명, 주술사 4머프, 무소 4버프 4신. 어떤 걸 우선으로 하는 게 좋아요? 질문이 너무 산만하다. 다시 정리해서 깔끔하게 해주세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 아니, 내 버서커를 끌고 가? 끌고 가도 못 이기지롱. 널 위해 살. 온 세상이 적이라도 상관. 방템 만드는 게 좋나요? 성배 만드는 게 좋나요? 성배는 그냥 약간 마지못해 만드는 느낌이 좀 강해. 차돌짬 뭐 에어컨 틀고 먹으면 괜찮겠지. 습해가지고 어우 존나 땀날 것 같다. 넌 내 사람이니 앞으로 내
신성한 빛을 3인간 한번 먹어주고 3인간 먹고 27에 그냥 10레벨 가버릴까? 그니까 전사 같은 애들 입장에서 가면 이거 마법의 지팡이 나오면 좀 애매하거든, 애물단지거든. 그럴 때 그냥 우연찮게 망토 먹으면 만드는 게 이제 성배지. 골라서 만들 필요는 없어요, 성배는. 뭔가 아이템을 처리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이제 좀 만드는 아이템이라. 이 정도 위험은 우습지. 뭐 키라각 좀 봐도 되겠는데? 감히 나와 눈을 마주쳐. 가면만 하나 먹으면 키라 나오긴 하거든요. 다음 라운드 딱 경험치니까 다음 라운드 세일에 넣어갖고 해양이나 좀 받아보자. 왜 3인간 못 먹을 뻔했어? 죽을 뻔했었나? 제대로 못 봤는데. 마하템이 또 나왔네. 어이 뮬란 말이 왜 이렇게 세? 아 그랬어? 강하다 뮬란. 약하지 않다. 아 6원 사학사하네. 후원터네. 여기서 못된 건 배워와가지고. 인터넷 TV 약정하면 사은품을 많이 주는 이유가 있나요? 많이 빨아먹었기 때문이죠. 빨아먹은 만큼 뱉어낸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님들. 그거 다 님들 주머니 속에서 나온 거예요. 세일은 왜 팔아? 쓸 건데. 저게 안 나와서 세일은 써야 될 것 같아. 아니면 해외사냥꾼? 해외사냥꾼 쓰는 게 오히려 나을려. 하이 외국인 친구. 뮬란 말이 복수했다. 커다란 고양이라고? 사자를 몰라보는구나. 달이라고 나를 해산 코스다. 심해로 처박아 줄 테다. 해사냥꾼이 좋기 때문에 40번까지만 돌려볼까? 광시창이 안 주나? 얼음처럼 차갑지. 나이스. 널 찌르자니 내 심장에도 피가 흐르는 걸. 좋아요. 어우 이제 지나? 어우 이 50이성 뭐야? 아따이. 개울 봤는데? 얘들아 누가 가면 좀 주고 가. 나 키라 만들고 싶다. 아 쌀이 키라 안 만들고 그냥 해외사냥꾼 쓰는 것도 나쁘지 않긴 한데. 가면 죽었네. 이 정도 위험은 하지만 키라는 안 나왔다는 거. 오 쉣. 새로운 이봐 빨리 하라. 널 찌르자니 개비. 네. 어이 어종 뭐야?
넌 내 사람이니 앞으로 내가 지키겠다. 나는 파멸의 인도자. 나도 한때는 모험가였었지. 등가교환의 법칙. 칼날 폭풍. 어지러워. 추천은 안 나올 것 같다 느낌이. 둠 점단 하나 줘. 칼에 살고 칼에 죽는다. 칼에 살고 칼에 죽는다. 나이스. 난 아유, 오공 왜 이렇게 센 거야? 겁나 세네. 해류가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너무 센데? 하, 전사로 1등은 불가능한가? 4학사오공 너무 센데? 이게 뭐 추수도 이상이네 이미? 적패대게 또 당해버렸구만. 아 더 세게 많이 때려놨어야 되는데 군인아. 넌 내 사람이니. 아! 앞으로 내가 지키겠다. 템 야랄랐네. 이건 못 이기겠는데? 템이 너무 굴어가지고. 일멸자여, 네가 아무리 노력해보아도 내 칼날이 언제나 더 빠를 것이다. 넌 내 사람이니 앞으로 내가 지키겠다. 어? 이겼네? 어떻게 이겼지? 어떻게 이겼지? 아이 공격 더럽게 안 나오네. 아이 추수로 바꿨네. 유령검 좋아. 그만이야. 널 위해 살면 온 세상이 적이라도 상관없어. 전부 순식간이지. 머뭇거리 의미 없어.
아, 쉣! 하하! 녹아버렸네. 내 도끼로 뺄 수 없... 버붕이 삼성 나오면 이길 수 있으려나? 와, 씨, 추수가 너무 세다. 네, 닉네임 변경권 있어요. 이성 되면은 같이 쓰려고 하고 있는데, 땅정 안 빼는 게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나이스. 이거 키라 하는 게 맞나? 내 도끼로 뺄 수 없는 것은 없어. 아, 시키라가 맞나?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 모르겠다. 일단 만들어 봐. 아예 배치 못 바꿨다. 나이스. 땅정이 계속 이거 뒤에 전단 타고 들어오는 거 던져줘갖고 전투 구도가 좋은 것 같은데. 해산 꿈 빼면 안 될 것 같은데. 커다란 고양이라고? 그러니까. 사자를 몰라보는구나. 돌고 썰고 땀 흘리자. 아, 나 안 쓸래. 칼날 돌고 썰고 땀 흘리자. 중기 나오니까 할만한데? 넌 내 사람이니 앞으로 내가 지키겠다. 이봐, 빨리 하라고. 나 바쁜 사람이야. 어우씨, 뭐야, 왜 이렇게 빨라. 나이스. 추수 공수기장에 녹였다. 널 위해 살면 온 세상이 적이라도 상관없다. This war song needs more hell screams. 끝까지 안 나오네. 공도 좋아. 이긴 것 같은데? 내가 너를 컷. 역시 유건데드 상대로는 뻐큐의 눈물이 필요하다. 역시 중지의 눈물이 무조건 필요하다. 아, 이게 얼마만의 전사 영상이야. 아유, 씨. 진짜 전사 영상 뽑으려고 최근에 굉장히 많이 했는데, 아, 맨날 2등, 3등만 하다가. 군인은 가서 나라나 지키라고. 오토체스는 내가 지킬 테니까. 근데 광신창이 아까 마니아 도네로 하나 모은 게 좀 크긴 했다. 요게 너무 좋았네. 확실히 키라보다 그냥 해사용권 쓰는 게 더 좋은 것 같다. 전사에서 키라 나쁘진 않긴 한데, 확실히 언데드 상대로는 CC기 한번 때려 박는 게 더 중요해가지고, 안일하게 운명의 망토 안 했죠?
망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운명의 망토 안 해가지고 추수 아무것도 못하고 비비됐죠? 캐킹 맞죠? 좋았다 좋았어. 이게 완전 상성인데 이걸 이겨버리네. 확실히 해산꾼이 완전 좋아지긴 했다. 사실 이거보다 더 잘 큰 전사도 있었어. 그때는 추수 이성 찍고 근접 캐리 기물, 그 근접 캐리 아이템을 많이 고르긴 했었는데, 근데 그때도 2등밖에 못했는데 어떻게 1등 했네. 확실히 요즘에 전사가 좀 힘이 많이 빠지긴 했다. 코퍼니 미국 가고 야수 없어지니까. 근데 느긴이랑 코퍼니 안 쓰는 대신에 전쟁의 신이랑 땅정을 쓰니까 밸류는 확실히 좋아졌어요. 땅정이 이제 뒤로 점단 타고 들어온 애들 바깥에다가 던져줄 수 있어가지고 확실히 좋거든요? 땅정 CC가 좋고 전쟁의 신이 이제 몸빵을 잘해주니까 코퍼니랑 느긴 없는 야수 자리? 밸류로 약간 커버한다는 느낌? 근데 아쉬운 건 사실이지. 야수 공격력 15% 증가가 개꿀이긴 했는데. 의린도 없지 군인, 빨리 가갖고 작업이나 해. 배수로 작업하라고 비 오는데 뭐하냐고. 아무튼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